응원을 해준 탑6 멤버가 있나요? 질문 주셨어요. 일단 되게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형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고 이제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좀 조언이지만 이제 민호 삼촌이 자주 하는 저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느낌의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걱정해주고 좀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희 형은 이제 이제 보컬 하는 방법 이제 제가 발성을 연습을 가끔 했었는데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사용을 해가지고 좀 목에 부담 안 갈 수 있도록 잘 선택해서 해봐라. 그래서 되게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응원을 해주니까. 네. 뭐 동료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탑6를 사랑했던 이유가 서로 정말 너무들 친해 보여서였는데 그게 여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동원군을 아끼고 귀여워해준 우리 형들, 삼촌들이 우리 동원군의 첫 쇼케이스를 위해서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정동원 군의 첫 앨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리고 동원 군의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우주총동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동원 안녕. 우주 충동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동원이의 첫 번째 쇼케이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하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제가 동원이 옆에서 잘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원이 옆에서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많은 기자분들도 동원이 많이 예쁘게 잘 봐주시고 앨범도 좋은 성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원아 축하한다. 삼촌 사랑하는 거 알지?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돔뱅이 가수 이찬원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탑6의 막내 정동원 군의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동원이 정규 앨범 발매를 너무나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앞으로 우리 동원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이의 타이틀곡은 정말 이번 겨울 아주 추운 겨울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인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원이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노래들 너무너무 좋고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아 축하해.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네, 저의 가장 어린 친구 정동원, 우리 동원이가 새로운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앨범명은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요. 타이틀곡은 잘가요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 11월 17일 따끈따끈한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동원이한테 모두 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원 화이팅! 정동당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지입니다. 우리 동원이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층 더 성장한 우리 동원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가요 내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우리 동원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탑6 멤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아,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도 내내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형들 또 삼촌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때요? 이제 진짜로 가족처럼 이제 옆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이제 저희가 한 번도 뭐 신곡이 나오거나 뭐 무슨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이제 한 번도 축하를 안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 쇼케이스 축하해준다고 이렇게 기자님들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좀 위로도 되는 것 같고 힘도 되는 것 같고 좀 더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이야, 우리 삼촌이야, 어깨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한경닷컴의 김수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탑6 형들 삼촌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낌바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탑6 형들 삼촌들이랑 1년 동안 같이 1년 반을 하면서 이제 형 삼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좀 이렇게 쏙쏙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들을 제가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제 이제 개인 혼자 활동을 할 때도 이제 배운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배운 것들이 일단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민호 삼촌한테 배운 것들은요. 이제 뭐 식사 예절, 네, 이제 수정 얹어 놓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영웅이 형한테는 발성법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고맙고요. 네, 뭐 음악적인 것뿐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동원군이 되어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녹화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월 말에 열리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전석 매진됐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공연에서는 어떤 무대와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일단 우선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일단 혼자서 하는 첫 콘서트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첫 정규 앨범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무대를 섰지만 이제 저 혼자 하는 단독 콘서트는 처음이라서 이제 저의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또 이제 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앨범 수록곡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콘서트도 전석 매진 이 소식이 들려오고 이번 앨범도 10만 장 선주문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정말 시작하는 동원군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원군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했죠? 네. 네, 이제 이번 앨범 수록곡인 할아버지 색소폰을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곡이 더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정동원 군의 할아버지의 색소폰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